영조는 조선 후기 성군으로 묘사되는데요. 백성들을 아끼며 평생 동안 검소한 삶을 살았죠. 또한 52년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한 대단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그의 성격은 현대의학으로 미루어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영조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는 현대의학으로 볼 때 편집증적이고 강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고 하죠. 영조가 보인 증상으로 여겨지는 강박장애는 본인의 생각과 의지랑은 상관없이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또한 편집증은 남이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지만 항상 남이 자신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는 증세인데요.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영조의 콤플렉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영조에게는 세 가지 큰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한 무술이의 자식이라는 것과 형 경종을 독살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노론이 만든 왕이라는 것이었죠. 영조의 어머니는 숙빈 최 씨로 궁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천한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고 그렇게 영조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숙종에게는 훗날 경종이 되는 세자가 있었고 그는 영조의 이복형이었습니다. 숙종은 희빈장 씨의 아들인 경종을 미워했는데요. 그를 세자 자리에서 밀어내고 연인군을 세자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경종을 폐세자하기 위한 트집을 잡기 위해 대리청정도 시키고 노론의 대신들과 독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수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세자는 대리청정을 하면서 큰 공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크게 실수를 한 것도 없어서 결국 숙종이 죽고 나서 다음 왕이 된 것이었죠. 그러나 경종은 몸이 너무 허약했었는데요. 이에 노론은 연인군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심하고 경종에게 후사가 없으니 연인군을 세제로 삼으라고 했으며 후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나이가 30대 밖에 되지 않았던 경종은 얼마든지 후사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는데 연인군을 세제로 삼으라는 노론의 주청도 이미 역모에 준하는 사안이었지만 경종이 대리청정을 하겠다 해도 말려야 하는 상황에 노론이 경종에게 대리청정을 하라고 한 건 정말 선 넘은 행동이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 노론의 대신들이 대거 숙청을 당하거나 쫓겨나게 되는 일도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겨우 살아난 연인군은 몸이 허약한 경종의 쾌유를 빌며 감과 간장게장을 올렸는데요. 그걸 먹은 경종이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고 소문이 나고 만 것이죠. 그렇게 그를 지지하던 노론이 큰 힘을 실어준 덕에 그는 왕이 되었고 그 이후로 영조와 노론 사이에는 서로 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콤플렉스는 영조가 왕위에 오른 정당성과 정통성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는 죽을 때까지 무수리의 자식이라든지 형을 죽인 동생이라든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수많은 소문과 비난 등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판 또는 공격하는 것에 대해 병적으로 예민해지기 시작했으며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신하들은 물론 자식들까지 경계하게 되었죠. 그렇게 영조는 남들에게 책잡힐리를 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자신에게 철저하고 엄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그런 강박 때문이었는지 영조는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와중에도 밥 먹어야 한다고 가버릴 정도로 정시에 딱 밥을 챙겨 먹었고 공부 또한 너무 열심히 해 손에서 책을 놓는 법이 없었다고 하죠. 심지어 항상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편이기도 했는데요. 하루에 1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국정 운영을 딱딱한 의자에 꼿꼿이 앉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성격도 예민해지고 까칠해진 것이죠.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의 기록에 따르면 영조의 독특한 성격이 잘 드러나 보이는데요. 그는 죽을 사자와 돌아갈 귀자는 꺼려하여 잘 쓰지 않았고 신하들과 회의를 할 때 입었거나 정무를 볼 때 입었던 옷은 부정한 기운이 묻었다 하여 방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갈아입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재수없는 말을 하거나 들었을 때는 꼭 입을 물로 헹구고 귀를 씻었으며 누군가를 불러 아무거나 물은 뒤 대답을 들었다고 하죠. 영조는 죄인을 신문한 날에는 아주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꼭 사도세자를 불러 사소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은 뒤 귀를 씻고 나서 그 물을 자신이 싫어하던 옹주인 화여봉주의 처소 쪽으로 버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서든 떨쳐내려 했고 심지어 싫어하는 자식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죠. 거기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지나는 문과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지나는 문이 달랐을 정도였으며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도 병적으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와 화완옹주는 사이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한날은 사도세자와 화완옹주가 우연히 마주친 일이 있어 함께 같은 방에서 담소를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영조가 그걸 보고는 눈이 뒤집혀서 사도세자를 죽이려 들었고 사도세자는 겁에 질려 창문을 넘어 도망가야 했던 사건도 있었죠. 또한 영조는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는 길로 싫어하는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영조의 그런 성격은 아들인 사도세자조차 미치게 만들어버렸는데요.
그만큼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업적이 있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천륜을 저버린 잔인한 인간에 불과했으며 조선 왕조의 역사상 최악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죠. 영조는 신하들의 충성도 테스트를 위해 허구헌 날 선의쇼를 하기도 하고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겠다고까지 했었는데요. 그러다 결국엔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는데 조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세자가 영조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면 영조는 세자에게 이런 것도 하나 못하면서 무슨 세자냐고 면박을 주고 넌 세자 자격이 없다고 하며 방에서 내쫓아버렸다고 하죠. 영조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 사도세자가 조정의 일을 혼자 처리해버리면 네가 왕이냐면서 네가 뭔데 마음대로 조정의 일을 처리하냐며 생난리를 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비 오면 세자 때문에 재수없게 비가 온다 하고 비 안 오면 세자가 덕이 없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하면서 천재지변이나 가뭄, 홍수, 역병 등 뭔 일만 있으면 사도세자 때문이라며 그를 몰아붙였죠. 심지어 사도세자가 눈병에 걸려 책을 읽지 못하자 영조는 오히려 꾀병을 부린다며 세자를 불러내 크게 혼냈다고 합니다. 이에 사도세자는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다 보니 결국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 자체를 공포스러워하면서 옷을 입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마침내 광증이 깊어져 무수히 많은 사람들까지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영조의 강박증 때문에 아들이 미쳐버린 셈이죠. 결국 아들을 뒤주에 가둬 굶어 죽게 만들기까지 했으니 영조의 이런 증세는 그냥 무시하기에는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사도세자의 죽음을 확인한 영조는 기다렸다는 듯 개선가를 울리며 환궁했다고 하죠. 그의 심했던 자식 편애는 손자들에게도 이어졌는데요. 혜경궁 홍씨의 자식들인 의소세손이나 정조는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지만 사도세자의 후궁 소생들은 박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조는 첫째 손자였던 의소세손이 태어났을 때는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가장 예뻐했던 딸 화평홍주의 3년상이 끝나는 달에 의소세손이 태어났었기 때문이죠. 그날 혜경궁 홍씨의 출산을 도운 영빈이 씨에게 딸 죽은 건 다 잊고 손자 태어나는 것만 좋아하냐며 면박을 줬다고 하죠. 영조는 손자이던 은엄군과 은신군이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도 왕족으로서 처신을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배를 보내버렸는데요. 은신군은 귀양지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은엄군은 영조가 죽는 날까지 유배지에서 풀려나지 못했다고 하죠. 그만큼 손자들에게도 그의 편집증적인 증상은 예외일 수 없었고 이 증세가 조금 더 심했으면 정조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영조는 세자의 후궁들을 심하게 구박했는데 오죽하면 혜경궁 홍씨가 사도세자의 후궁들에게 질투하기는커녕 동정했을 정도였으며 그들을 챙겨줬다고 하죠. 실제로 숙빈임 씨가 임신했을 때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 것이 두려워 임 씨의 아이를 지우려고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아내였던 정성왕후도 평생 동안 철저히 무시하고 살았죠. 군주로서의 역량은 굉장히 뛰어났던 영조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점이 아닐 수 없네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로 인해 편집증이나 강박증을 겪으며 유독 가족들에게만 못 살게 굴었던 영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울릉의 홍릉에는 조선 왕릉 42기 중에 유일하게 왕비 혼자 잠들어 있는 릉이 있습니다. 심지어 옆에는 남편의 무덤자리까지 마련되어 있지만 홀로 쓸쓸히 넓은 터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무덤의 주인은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왕이었던 남편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살았고 죽고 나서도 버림받은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산 정성왕후의 무덤이죠. 영조의 편집증과 강박장애와 같은 증세로 인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병적으로 구분하면서 그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최후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가중 대표적인 희생자는 아들 사도세자였고 정성왕후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조는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최악이었고 그로 인해 정성왕후는 너무 불쌍하고 쓸쓸한 삶을 살게 된 왕비였죠. 그녀는 달성부원군 서종제의 딸이었는데요. 그녀가 13세가 되던 1704년 두 살 연하이던 숙종의 둘째 아들 연인군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부부 사이는 너무너무 좋지 않았는데요. 영조가 아내였던 정성왕후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말았던 것이죠. 영조가 정성왕후를 그렇게 차갑게 대한 이유는 첫날 밤이 있던 날 영조가 그녀에게 한마디 건넸는데 그녀가 대답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후 그녀를 대하는 영조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첫날 밤 정성왕후의 손을 잡고 영조가 손이 참 곱구려 라고 말하니 정성왕후는 부끄러워하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영조의 안색이 바뀌면서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조는 그녀의 대답을 무술이 출신으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손이 거칠어진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씨를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어머니의 신분은 영조 평생의 콤플렉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효성이 지극했던 연인군으로서는 그녀의 대답이 못마땅할 뿐더러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형이던 경종이 세상을 떠나고 왕위에 올랐지만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아내이던 정성왕후는 창덕궁에 내버려둔 채 자신은 경희궁에 살 정도로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승정원 일기에도 영조가 정성왕후의 처소를 찾았다는 기록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철저하게 무시하던 남편 영조를 정말 살갑게 잘 모셨는데요. 영조의 후궁들과 그 자식들까지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세자도 친자식처럼 대해줬으며 시어머니였던 숙빈 최 씨와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 등 왕실 어른들을 잘 모시던 착한 며느리였죠. 그에 보답하듯 사도세자와 영빈이 씨 또한 이런 정성왕후를 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성품은 영조도 인정한 부분이었는데요. 훗날 정성왕후가 죽은 후 생전의 행적을 기록하는 행장에 그녀는 궁에서 살던 내내 늘 미소 띤 얼굴로 누구든 따스하게 맞아주었고 윗전 어른들도 극진히 모시는 것이 게으른 기색이 전혀 없었다라고 영조는 그녀에 대해 그렇게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대놓고 미워하며 차갑게 대하던 영조에게도 늘 미소 지으며 받아주었던 그런 너그럽고 현명한 여인이었지만 끝끝내 영조의 마음을 얻진 못했죠. 하지만 그녀도 모든 화를 속으로 삭히다 보니 나이가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가 아파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영조는 엄살 부린다며 핀잔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치료해주던 의관들도 어차피 영조에게 직접 정성왕후의 상태를 아뢰어봤자 들은 채도 하지 않을 테니 그냥 대전 내시에게 말해준 뒤 시간 나면 영조에게 알려주라고 했을 정도였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정성왕후의 환갑대가 되자 신하들은 영조에게 그녀의 환갑잔치를 열자고 말했지만 영조는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그녀의 환갑을 3일 앞둔 시점에서 영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 숙이문 씨가 사도세자의 어머니이던 영빈이 씨를 업신여긴 일로 대왕 대비였던 인원왕후가 숙예문 씨를 처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화를 냈고 인원왕후에게 갑자기 양의를 하겠다고 선언하며 궁 밖으로 나가버리면서 그렇게 그녀의 환갑 잔치를 무산시키기까지 했죠. 거기다가 친자식처럼 여기던 사도세자가 광증에 걸려 영조와 극심한 갈등을 보이자 세자의 안위를 걱정해 노심초사하다 결국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날에도 영조는 아내의 장례식 자리에 없었던 것인데요. 정성왕후가 죽은 날 자신이 사랑하던 딸 화완옹주의 남편이던 정치달도 죽고 말았는데 자신의 아내이자 나라의 국모의 죽음을 내팽개치고 남편을 잃어 슬퍼할 딸을 위로하고자 화완옹주의 집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대소신료들이 영조에게 달려들어 붙잡고 늘어질 정도로 격렬하게 행차를 반대했지만 끝끝내 영조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딸의 집으로 행차했던 것이죠. 또한 영조는 자신을 말리고 반대했던 대신들을 처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1724년에 왕비가 된 후로 33년간 중전의 자리에 있으며 역대 조선 왕비들 중 재위기간이 가장 긴 왕비였죠. 그만큼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훗날 세자빈이었던 혜경궁 홍씨는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검은 피를 요강에 가득 토했다라고 자신이 쓴 한중록에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평생토록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울분을 모두 다 토해내고 돌아가신 것이라고 기록했다고 하죠. 영조는 그녀가 죽자 어찌된 일인지 정성왕후의 무덤 옆에 자신이 묻힐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조가 승하하자 정조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영조의 등을 정성왕후의 옆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만들었고 그곳에는 훗날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도 영조와 함께 묻혔다고 하죠. 그렇게 평생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았던 정성왕후는 죽어서도 영조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정조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아껴주던 정성왕후가 죽어서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영조를 다른 곳으로 모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영조의 아내로 남편에게 평생토록 철저히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살았던 정성왕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조선시대 대표 악녀 중 한 명인 귀인조 씨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은 인물입니다. 귀인조 씨는 인조와 소현세자 사이를 이간질했던 악녀 중 악녀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이 인물도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가 벌어지게 하기 위해 온갖 모략을 꾸몄으며 이후 행적과 최후까지 귀인조 씨와 비슷한 인물이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영조의 후궁이던 숙이문 씨입니다. 영조가 25세에 얻게 된 효장세자는 10세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매흉과 화흉으로 인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렇지만 효장세자에게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녀가 바로 현빈조 씨였습니다.
고작 14세의 나이로 과부가 된 며느리가 너무 불쌍했던 영조는 그녀를 딸처럼 여기며 잘 보살펴 주었고 화평홍주와 함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두 자식 중 한 명이라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빈주 씨는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에 영조는 무척이나 슬퍼하며 며느리의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빈주 씨의 장례를 치르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현빈을 모시는 궁녀들 중 한 궁녀가 영조의 눈에 띄인 것이었죠. 그렇게 며느리의 장례식 중에 영조는 그녀를 자신의 침실로 불렀고 그렇게 그녀는 승은을 입고 영조의 후궁이 됩니다. 그녀가 바로 숙이문 씨이죠. 며느리의 장례 중에 그녀를 모시던 궁녀와 잠자리를 가진 건 왕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는데 숙이문 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나 봅니다. 그렇게 영조의 아이를 가지게 된 숙이문 씨는 약 1년 후 활영홍주를 낳았죠. 그리고 얼마 안가 영조는 그녀의 품계를 파격적으로 올려주는데요. 바로 정사품 소원의 자기를 하사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영조의 총애가 얼마나 과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그는 문 씨를 소원으로 임명하는 교지에 어보를 찍으라 명했죠. 하지만 어보는 중전이나 세자를 임명할 때 쓸 정도의 중요한 것이었는데 일개 후궁의 자기를 내리는데 쓰기에는 과분한 처사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지만 영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를 부리며 기어코 교지에 어보를 찍어버렸죠. 이 일화만 보더라도 그가 숙이문 씨를 얼마나 총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조가 문 씨에게 눈이 멀어 얼토당토하는 일을 한다고 여긴 대소신료들은 느닷없이 문 씨에게 정사품이라는 파격 승진에 대해 수많은 의혹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죠. 그만큼 숙이문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권래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문 씨가 사가에서 아들을 데려와 자신이 낳은 척 하려고 한다는 소문과 그녀의 어머니가 중인데 문 씨가 아이를 낳을 때 환속했다라는 소문 등 이런 이상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좋지 못했죠. 그러나 이런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조 47년인 1771년 영조는 문 씨를 종 이품 숙이로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숙이문 씨는 영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점점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나무인이던 그녀는 어느 날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에게 대들었다가 왕실 최고 어른이던 대왕대비인 인원왕후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죠. 아무리 영조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영빈이 씨는 문 씨보다 나이도 훨씬 많았고 품계도 높았던 데다가 심지어 현세자의 생모였기 때문에 숙이문 씨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었고 내명부의 법도와 질서를 뒤흔드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죠. 하지만 영조의 총애를 받고 있던 터라 왕실의 최고 어른인 인원왕후가 직접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원왕후의 처소로 불려간 숙이문 씨는 내명부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며 사도세자와 영빈이 씨 앞에서 인원왕후에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죠.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격하게 분노했는데요. 그는 인원왕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사도세자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당시 인원왕후는 매일 사도세자를 옆에다 끼고 밥을 먹여서 애가 뚱뚱해졌다며 영조가 투덜거릴 정도로 세자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죠. 그런데 당시 왕이 양위를 한다고 했을 때 신하들이나 세자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반역의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엎드려 빌었어야 했는데요. 영조의 이런 양위쇼에 사도세자는 눈보라가 치는 한겨울에 이 말을 바닥에 찧어가며 영조가 명을 거두기 전까지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기다렸어야 했죠. 그러다 결국 인원왕후는 사도세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실수한 걸로 숙이문 씨 문제를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숙이문 씨는 다시 영조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그때부터 내서는 안 될 욕심을 내기 시작했죠. 그렇지 않아도 영조와 세자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고 만약 세자가 죄를 지어 폐세자 되면 죄인의 자식이 세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세손의 위치도 흔들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면 자신의 아들이 세자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었죠.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이 씨 역시 궁녀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그런 큰 기대와는 다르게 또다시 옹주를 낳았는데요. 불과 2년 만에 두 번이나 임신을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영조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숙이문 씨는 자신의 오빠인 별감 문성국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문성국은 동궁전의 별감들과 내통을 하면서 사도세자의 비행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숙이문 씨에게 알려주었고 그녀는 그렇게 알게 된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낱낱이 일러바치며 둘 사이를 이간질했죠. 또한 문성국은 정승이던 김상로와도 손을 잡고 사도세자를 폐위시키기 위해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끊임없이 공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사도세자는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세자가 이러든 저러든 돌아오는 건 영조의 야단밖에 없었고 이에 세자는 이렇게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영조 몰래 궁 밖으로 나가 놀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일이 잦았죠.
수계문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채고 사람을 시켜 세자가 궁 밖을 나가기라도 하거나 그가 무슨 일만 하더라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한 뒤 영조에게 쪼르르 달려가 없는 일까지 지어내며 사도세자의 비행을 꼰질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세자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영조는 수기문 씨가 들려주는 사도세자의 비행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더 세자를 미워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창경궁 낙선당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영조는 이 일도 사도세자가 저지른 일이라며 그를 불러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세자는 가슴속에 맺혀있던 울분이 폭발해 우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수기문 씨가 입을 열면 열수록 부자 사이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후 영조에게서 세자를 커버쳐주던 인원왕후와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사도세자의 정신은 더욱더 피폐해져 궁녀들이 난 애씨들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 1762년 마침내 사도세자는 영조의 명에 의해 뒤주에 갇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기문 씨는 세자를 폐위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아들은커녕 다시 자녀를 낳지 못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영조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게 되는데요.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는 수기문 씨와 그녀의 오빠 문성국의 악행을 모조리 까발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경궁 낙선당에서 일어난 화재도 문성국이 사도세자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죠. 그로 인해 문 씨와 그녀의 가족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다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모조리 붙잡히게 되었고 수기문 씨는 사도세자를 무고하고 죄를 뒤집어 씌운 이유로 유배를 가게 되었으며 얼마 안가 사약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녀의 집안까지 풍비박산이 나는데요. 수기문 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비가 되었고 오빠 문성국은 노적에 올랐으며 가산을 몰수당한 뒤 처형당했죠. 게다가 그의 아내는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성국의 아들은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처남 역시 유배형에 처해졌죠. 이뿐만 아니라 대신들은 수기문 씨의 두 딸 화령옹주와 화길옹주의 자기를 박탈해야 한다고 정조에게 주청했는데요. 정조는 문 씨가 흉계를 꾸밀 때 옹주는 갓난아기일 뿐이었다며 그들을 처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폐서인 되고 나서 자코를 빼앗겼기 때문에 흔히 문녀라고 불린다고 하죠. 수기문 씨는 영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결국 자신의 악행에 대한 죗값을 가족 전체가 치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인조의 후궁이던 귀인조 씨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영조의 후궁 수기문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757년 영조의 아내였던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아버지 숙종의 유지에 따라 후궁들 중에서 새 왕비를 뽑지 않고 새로 중전 간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새로운 중전을 간택하는 도중 눈에 띄는 한 처자가 있었습니다. 삼간택으로 뽑힌 세 명의 처자들에게 영조가 어떤 물건이 가장 깊은가 라고 물었죠. 그러니 한 명은 산이 또 한 명은 물이 깊다고 했지만 마지막 한 명은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 가장 깊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에 감탄에 마지 않던 영조는 또다시 셋에게 물었죠. 그러면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다우냐? 라고 물으니 한 명은 복사꽃이, 한 명은 모란꽃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마지막 한 명은 7일자 백성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대답에 감동을 받은 영조는 그녀를 새로운 중전으로 간택을 했고 6월 22일 창경궁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이런 총명하고 재치있는 답변을 했던 그녀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인물 정순왕후입니다. 그녀는 1745년 11월 10일 명망했던 가문인 경주 김씨 집안에 김한구와 원풍 부부인 원씨의 딸로 태어났죠. 그녀가 영조에게 시집을 왔을 때가 영조의 나이 66세, 정순왕후의 나이가 15세였다고 합니다. 정순왕후는 의붓 아들인 사도세자보다 10살이나 어렸고 심지어 손자뻘인 정조보다 고작 7살 많은 나이였죠. 또한 왕비로 간택될 당시 그녀의 할아버지인 김성경도 살아있었는데 그의 나이보다 남편인 영조의 나이가 5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린 나이에 간택되어 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정순왕후는 어리지만 왕비로서 굉장히 강인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녀의 옷을 만들기 위해 한 상궁이 치수를 재다가 정순왕후에게 잠시 돌아서 달라고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네가 돌아가면 될 것을 감히 누구 보고 돌아서라고 하느냐 라고 호통을 치자 주위 궁녀들이 덜덜 떨었다는 야사도 있습니다. 영조는 다 늙은 나이에 어린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못내 미안해 했다고 하죠. 그것이 너무 애처로웠는지 정순왕후를 특히 더 예뻐하고 잘해줬는데요. 하지만 영조와의 사이에서 자식은 없었죠.
그런데 그녀가 궁에 들어온 지 고작 3년이 된 시점에 이모화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고 굶겨 죽인 사건이죠. 당시 정순왕후는 중전의 자리에 앉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친정의 힘도 크지 않았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세자를 왕비로서 보호해주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영조의 편을 들면서 그를 밀어내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영향력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사도세자도 세상을 떠나고 그녀도 영조의 비호 아래 무럭무럭 힘을 키우고 있던 정순왕후는 친정오빠이던 김귀주와 경조김씨 가문도 힘을 얻으면서 세자빈이던 해경궁 홍씨의 친정인 풍산홍씨 가문과 계속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손이 영조 다음왕이 되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 풍산홍씨 측이나 경조김씨 측 둘 다 세손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세손의 팔을 한 짝씩 잡고 서로 끌어당기는 형국이었죠. 그러나 세손은 정순왕후 쪽인 경조김씨 측과 친하게 지내자 풍산홍씨 측과 세손의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정조가 외갓집이던 풍산홍씨와 손잡지 않고 정순왕후와 경조김씨 측과 편을 먹은 것이죠. 그러자 해경궁홍씨의 숙부이던 홍인아는 당시 떠오르는 실세이던 정우경과 손을 잡고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든 영조가 대리청정의 명을 내리자 홍인아는 격렬히 반대를 했고 영조가 승지에게 정교를 쓰라는 명을 내렸을 때도 승지의 앞을 막아서며 어명을 받들지 못하게 하는 등 정조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를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영조도 승하하면서 세손이었던 정조가 즉위하게 되었고 그렇게 정순왕후는 어린 나이에 왕대비에 오르게 되었죠. 정조는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즉위를 방해했던 홍인안, 정우겸을 유배 보내버렸고 홍인안은 훗날 사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조는 김귀주가 해경궁 홍씨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귀주까지 유배를 보내버렸고 얼마 안가 유배지에서 사망하고 말죠. 그 이후 정순왕후는 정조의 편에서 갈라서며 정조의 최강의 견제자이자 노론 벽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정조가 사도세자를 추승하려고 하면 반대하고 나섰고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하나밖에 없는 이복동생 은원군이 상계군 사건에 연루되면서 죽을 뻔했을 때 정조 덕분에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이때 정순왕후는 대신들을 시켜 은원군을 죽여야 한다며 상소를 올렸고 이에 정조가 은원군 탄핵 상소를 거부하는 단식투쟁에 들어가자 그녀 역시 단식투쟁까지 하며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청하기도 할 정도로 서로 척을 지게 되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나 사실 둘의 사이는 그렇게 심하게 나쁘지는 않았고 정조가 할머니로서 그녀를 극진히 봉양했으며 정순왕후 또한 정조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그녀의 거침없는 행보는 둘 사이가 좋았던 거 맞나 싶은데요. 정조가 죽고 난 뒤 11살의 어린 나이로 순조가 즉위하자 그녀는 왕실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가 되면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렴청정을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는데요. 신하들에게 각각 충성 서약을 받기도 했을 정도였죠. 정순왕후는 권력을 잡자마자 정조가 진행하던 정책들이나 만들었던 기관들을 철저히 부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만들어 놓았던 장용영을 폐지해버렸고 그가 부활시킨 규장강마저 축소시켜버렸죠. 그리고 정조가 그렇게 보호하려 했던 은원군에게 사약을 내렸으며 또한 그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동생이던 홍락임 또한 처형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조가 재위하고 있던 당시 급성장한 남인 세력과 소론 그리고 노론 시파들을 숙청하기 위해 정조가 묵인하고 있던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한 신유박해를 일으켰는데요. 이때 정약용을 비롯한 정약종, 정약전 등이 귀양을 가거나 처형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정조가 내쳤던 김관주, 김용주 등 노론 벽파 관료들을 대거 등용했죠. 한마디로 정조가 아꼈던 신하들은 대부분 내치거나 배척해버렸고 정조가 배척했던 신하들을 재등용해버린 것입니다. 신유박해를 실시하고 고작 1년 만에 온 조정은 노론벽파로 가득 채워졌죠.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다 1803년 여기저기에 큰 화재가 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에서 물러나며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론벽파가 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는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시기와 겹친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녀가 수렴청정에서 물러나자마자 순조의 장인이던 김조순에 의해 순식간에 노론벽파가 대거 숙청되며 정순왕후의 힘도 많이 약해져 버렸고 그렇게 김조순으로부터 시작된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그녀의 말년은 뒷방으로 쫓겨난 늙은이 마냥 조용히 지내다가 1805년 2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개혁으로 나아가던 조선을 퇴보시켰으며 조선이 당파 중심의 정치에서 외척 중심의 정치로 변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바로 정조가 세운 업적을 몽땅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조선을 망국에 접어들게 한 벽파의 수장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녀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수렴청정을 하며 행했던 여러 정책들은 알고 보면 정조를 부정한 것도 아니었고 정조의 정책을 싸그리 엎어버린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순왕후가 신유박해를 주도하긴 했지만 남인의 핵심 인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제어를 했고 소론과 시파의 관리들도 조정에 남아있는 사람도 많았기에 최소한의 균형은 맞추면서 정치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장용영을 폐지하고 규장각의 권한을 축소한 것도 정약용조차 이곳의 폐해를 인정할 정도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물러나고 나서 세도정치로 나아간 이유가 사실 안동김씨 세력이 벽파 세력을 치면서 안동김씨가 조정을 장악하고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버린 순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훗날 수렴청정을 했지만 안동김씨 가문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순원왕후에 비하면 정순왕후의 정치력은 뛰어났다는 것이죠. 현재도 그녀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나라를 망친 악녀였을까요? 망해가던 나라를 그나마 살린 여걸이었을까요? 15살 어린 나이에 궁으로 시집와서 어린 나이에 왕실 최고 어른 대접을 받으며 온갖 정쟁 속에 뛰어들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삶을 산 정순왕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